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늙어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옥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늙어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백봉기 씨의 무대였습니다. 묻지 마세요.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 예전에 네. 군대 군인들 나오는 그 맞아. 드라마에 출연했었는데 네, 저 배우가 이렇게 노래까지 잘하니까 저도 노래 한 번만 해볼게요. 아, 네. 아, 오늘 아니, 뚜루트 오늘, 한번 하고 가요. 오늘 유난히 노래 욕심을 내시네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hey.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패.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참. 추석이니까요. 예. 네. 네. 추석이니까. 네. 추석 기획 같은 마당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기 씨가 너무 잘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아, 앞으로도 노래 무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백봉기 씨가 송편 빚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저댁은 차례를 아직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요. 지내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네, 거하게. 예, 저희 집안이 저희 대대손손 좀 제가 이제 뼈대 있는 예,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고요. 예. 제가 이제 백씨 이제 28대손이라고 뭐, 예. 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저희 제가 또 장손이에요. 그러면 차례 지내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네. 사진 좀 한번 예. 보시죠. 이게 저희 실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야 이게 송편 그릇만 몇 개예요? 저게 이제 저게 다 저게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홍동백서, 조유리시, 그다음에 또 어동육서 뭐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법에 맞춰가지고. 예, 네, 차례법 엄청나게 빚어놨네요. 굉장하네. 네, 송편도 직접 빚은 거. 아니, 근데 막 상다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 법도 있게, 절도 있게. 법도에 맞게. 예. 저 모자는 모자. 이거 뭐예요? 저게 가신가요? 저렇게 집에 있어요? 그냥 건이라고 건? 아, 네, 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 그
저 무슨 아, 복이죠? 도포 이렇게. 네, 도포를 어. 입으시고 어. 건을 쓰시고. 이제 제주들이 어. 이렇게 건을 다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예. 올리고. 뒤에는 식탁이 보이는데 와. 굉장히 한옥에 어울릴 만한. 그러니까요. 예. 부인이 힘들었겠다. 야, 사실 그 그쵸. 저희 아내가 처음에 첫 추석날 처음 맞는 추석날 제가 어렵죠. 이제 데려갔죠. 인사도 시킬 겸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이제 딱 데려갔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저희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께서 그 딱 이제 앉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지시를 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며느리야 이거 해라 하는데 이제 손주 며느리가 간 거예요. 손주 며느리가 갔는데 처음 봤잖아요. 처음 네. 보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시험을 하듯이 과일 깎아봐라, 전 부쳐라,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시키니까 저희 아내가 완전 당황하죠. 사색이죠, 당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옆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손이고 저는 이제 설거지는 네. 이제 도와주는 오히려 잘못 그치. 도와줬다가는 더. 네, 저도 그치. 이제 이거 건 쓰고 이거 이제 상차림을 해야 되겠네요. 받아서 이렇게 네, 그거 배우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추석에는 저렇게 전통 차례를 지내시던 분들도 좀 간소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싶은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조금 상처를 받았는지 울었어요. 울었죠. 예,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죠. 그다음부터는 육아 핑계로 좀 많이 못 갔죠. 아, 근데 백홍기 씨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실제로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올라간대요. 맞아요. 추석하고 설 지나고 나서 뭐 2, 3월, 10월, 11월 이때 한 10% 이상 이혼율이 올라가더라고요.